당뇨가 심하구나 또 느꼈기 때문에 식습관을 안 바뀌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점점 이제 음식량도 줄이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몸무게가 서서히 줄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70kg로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한 70, 40kg나 빠진 거잖아요. 그죠? 애가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77kg. 당화혈색소가 7.2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5.5,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지극정성에 건강을 되찾게 된 종찬 씨입니다. 식후 여전히 부엌을 지키고 있는 현숙 씨. 남편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챙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지금 흔드시는 건 뭐예요? 아, 이거 사냥류 단백질인데요. 저희 남편 혈당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실제 당뇨를 유도한 쥐에게 사냥류 단백질을 10g씩 15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까 챙겨 먹는다는 사냥류 단백질. 특히 남편 종찬 씨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근육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알아보니까 뮤신이 첨가된 사냥류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래 먹고 있어요. 류신은 근육 합성을 도와주고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유럽 학회에서도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 성분 중 하나인데요. 외부로부터 섭취가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근육 대사에 관여하며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단백질 분해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 근처 팔공산을 찾은 부부. 20년 동안 빠짐없이 해왔던 식후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폭판을 시작하면 된다. 어머니, 네. 원래 이렇게 손잡고 다니세요? 예. 별로 사이는 안 좋은데. 너무 멀리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여기 놓고. 가서 운동해요. 내려가자. 자, 당겨. 당겨. 쭉 펴고 엉덩이 뒤로 딱 당기라니까. 안 그러면 밉다고 나와버리면 나 넘어진다니까. 셋. 천천히. 넷. 더 내려가. 더 수그리. 수그리. 여덟. 여러 운동 중에서도 아내 현숙 씨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이 들면은 이거 하체에 이 근력량이 많아야 남편 뭐 당뇨에도 좋고 저희들도 이제 이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움이 되니까 이 근력을 키워야 될것 같아가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도 계속 움직이시고 나왔을 때 계속 힘들어 죽겠어요. 마누라 등산에 힘들어 죽겠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뭐 오래 살려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되네요. 힘드니까 또 영양 보충을 해야지. 저쪽으로 운동 후에도 사냥류 단백질을 챙겨 마신다는 부부. 우리 몸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 합성에 쓸 단백질까지 끌어쓰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당뇨병은 혼자일 때보다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줄 때 극복 가능합니다.